팀장님께 아주 최고 2대1을 보여주겠습니다. 예, 마셔모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늘 보니까 막 절에 등단 닦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저 선배님들 수고하신데 뭐 박수 한번 칠까요 벌써? 그리고 아까 우리 저 회장님하고 저 철이 부부님이 그 6월 10일 날, 6월 10일 날 봄철 수계식 있잖아요, 그죠? 예, 수계식이 있는데 아까 간단하게 저 공지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개를 받아야 불자라. 개를 안 받으면 아직까지 불자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지,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번명이 없으신 분들은 개를 받아야 돼. 아까 수계 받다 하는데 회장님 수계하다 개를 받다 그래서 저번에 공부하면 했잖아요, 그죠? 수계 자체에 받을 숫자에다가 예 계율계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혹시 있잖아요, 뭐 엄마 아버지가 오늘 수계 받으러 간다 하면 엄마 수계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선제청계를 공부했는데 개를 받으러 간다 수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아시겠지요? 우리 선제 정렬이 좀 달라야 돼. 아시겠지, 그죠? 자, 저번에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30페이지, 30페이지. 예, 위에서 셋째 줄, 5-3, 기도 법회에 임하는 자세. 이거 억수로 중요해요. 오늘 억수로 중요해요. 오늘 공부가 억수로 중요한데, 요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한 번 더 짚어보고. 저는 진도를 빨리 나간다, 안 나간다? 맞습니다. 매매합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있잖아. 짚어보고 그렇게 하니까. 자, 예, 28페이지 위에서 있잖아요. 여섯째 줄. 오, 기타 예절이다. 기타 예절. 오늘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불자 사원 예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있잖아. 오늘 공부를 하니까. 단디 들어야 되겠잖아요. 혹시 오늘 또 듣고, 댁에 가셔가지고 영상을 남겨놓는다? 안 남겨놓는다? 예, 남겨놓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아시겠지, 그죠? 들어봐야 돼, 들어봐. 자꾸 들어야 돼. 이 들으면 속아지 고치려고 하면 좋은 법문을 자꾸 들어야 돼. 뭐, 있잖아. 부족하지만도.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자꾸 있잖아. 깨치잖아. 그지? 한 번 들어가지고 뭐 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뭐 진짜 눈물 맞더랬잖아요. 안 되지. 아니,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뉴 페이스 오셨는데 박수 한번 칠까, 예? 아이고, 예,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 예, 그렇다 치고. 예,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5, 예, 기타 예절이다, 그제? 5-1, 스님에 대한 예법이다, 그제? 스님에 대한 예법. 예, 중요합니다, 이거. 지난 시간 공부한 건데. 1. 스님을 길거리나 도량에서, 절에서, 이제 도량은 절입니다, 그제? 대구 도량, 뭐, 경산도량, 칠곡 도량 가잖아요. 스님을 길거리나 절에서, 도량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합장 반대한다. 길거리 스님들 포행하고 할 경우에, 아니면 스님들 있잖아요. 지나가고 할 경우에 항상 우리 불자답게 했잖아요. 예, 관세모살 이렇게 아시겠지, 그지? 야, 그거 부끄러워 할 거 하나도 없어. 부끄러울 걸 또, 부끄러워 할 걸 해야 되지. 스님한테 반배한다고 뭐, 아이, 친구하고 같이 가는데 있잖아. 아이고, 친구가 또 뭐라고 할까 싶어. 부끄러워서 하라 안 하고 그냥 지나치면 절대 안 돼. 당당하게 아시겠지, 그지? 자, 두 번째, 자리가 허용되면 일반 스님은 일배를 하고, 아는 스님 같은 경우에 일배만 하면 돼. 절에 만약에 가셨다. 아니면 스님 아는 스님들 친견하러 갔을 때 일반 스님은 일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법사 스님이라든가 은사 스님 큰 스님께는 안나 삼배를 한다. 법사 스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그 절에 만약에 있잖아요. 그 수업 날 있잖아. 법을 설하는 법사 스님 있잖아. 계시잖아. 그러면 항상 삼배라. 삼배가 원칙이라. 법사 스님, 은사 스님, 은사 스님은 아버지 스님 아시잖아요, 그죠? 은사 스님은 항상 있잖아. 그죠? 삼배를 하는 게 원칙이고. 큰 스님한테도,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뭐, 종정 스님이라든가, 방장 스님 친견하러 갔다. 예를 들어서 통도사 방장 스님 있잖아요. 그죠? 친견하러 갔다 하면 항상 삼배를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하시고. 세 번째, 큰 스님의 이름은 끝자만 부른다. 성철 스님 갈 때, 철 스님, 우학 스님, 학 스님. 좀, 학 스님 좀 이상합니까? 예. 이런 것도 배워야 돼. 끝자만 부르면 된다. 이 말이다. 그죠? 자. 네 번째, 스님께 용건이 있을 때는 절에 전화를 미리 걸거나 시자 스님을 통해 자신을 먼저 밝히고 허락을 구한다. 허락도 안 구하고 그냥 가셔가지고 뭐 주위 스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만약 주위 스님 친견하고 주위 스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으면 미리 있잖아. 한 이틀 전에 전화 드리고 있잖아.
그래 해야 되지. 돌청 가가지고 저는 스님 뭐 충격하고 왔다 하면 스님도 자기한테 뭐 개인 사정이 있고 다른 있잖아. 일정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있잖아. 미리 전화 드리는 그런 습관 아시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스님께는 고향, 나이, 성, 출가, 동기 등 세속의 잡다한 것을 묻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스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지금 연세가 어디 되십니까? 아니 뭐 성이 어디 되십니까? 왜가 출가했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 물으면 안 돼. 세속적인 거 있잖아요. 자, 묻지 않는다. 여섯 번째는 스님이 소임을 맡고 있으면 그 소임의 직함을 부른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어제 아래가 우리 그 좌루거든. 그 좌루인데 그 삼을 좌루입니다. 원래가 이제 윤달이 있다 보니까 윤달이 2월달이 두 개다 보니까 삼을 좌루인데 사님 삼을 좌루 이제 주지 스님 있잖아요. 주지 스님 이제 법문을 갖다가 우리 그 비우디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 올려놨는데 스님 법문을 올려놨는데 댓글 다는 걸 내가 쭉 봤어요. 대륜 스님이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냥 주지 스님이잖아. 아, 주지 스님 법문 저 너무 좋습니다. 소참 법문 너무 좋습니다. 아, 감명받았습니다. 가던데. 대륜 스님이 이렇게 하는다. 우리 선제 정연이보다 어떻게 못하다는 소리야. 그 얘기가. 선제 정연이 와서 배워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책에서 배우잖아, 지금. 앞으로 절대 있잖아요. 뭐, 주지 스님, 소임이 있으면 주지 스님 있잖아. 주지 스님 칭견하러 왔습니다. 대륜 스님 칭견하러 왔습니다. 절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총무 스님, 뭐, 재무 스님이라든가. 소임 있을 때 직함을 부르기 맞아요. 회주 스님 만나 칭견하러 왔다 해야 되잖아. 뭐, 우학 스님 칭견.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서 자꾸 절에 와서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지, 그죠? 자, 예를 들면 주지 스님이라든가 원주 스님. 그 다음에 있잖아요. 종정 스님. 종정 스님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불교 조계종 현재 종정 큰 스님은 어느 스님이겠습니까? 성자, 파자. 우리 큰 스님, 은사 스님이잖아요. 우리 회주 스님 한다. 은사 스님이 아니라 성파 스님이에요. 성자, 파자. 성파 스님. 지금 종정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정신적인 지도자. 지주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총무 원장 스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야, 이거 지금 시험에 나오는데. 총무장 진우 스님 있잖아요. 진우 스님 한다. 행정수반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야, 이런 것도 하나하나 이제 외우면 돼. 아, 하나하나 있잖아. 알아놓으면. 자, 5-2. 신도 상호 간의 예절. 신도 상호 간에도 예절이 있어야 돼. 우리 절에 오면 있잖아. 예법을 알아야 돼. 무슨 말인가 알겠지?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여자 도반이나 신도를 부를 때는 보살님. 우리 선제 청년은 좀 그렇다. 그죠? 아니, 보살님 가려고 하면 좀 그렇다, 그죠? 그러면 그냥 있잖아요. 뭐, 법부님 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법부님 이렇게 이제 부르고, 또 남자의 경우에 그 사님도 그렇다, 그죠? 뭐, 우리가 회장 같은, 금의 회장님 이렇게 가면 되지, 뭐, 아이고, 참네. 뭐, 금의 그 사님 가면 좀 그렇다, 그죠? 야, 우리, 그 사님으로 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님 혹은 법부님이잖아. 법부님 가면 되잖아요. 금의 법부님이 가면 되겠죠? 자, 또 직함이 있으면, 금의 회장님 이렇게 부르시면 된다, 그죠? 남녀 구분이 혹 호칭할 때는 부부님 이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지? 자, 이런 것도 하나하나 외워놔야 돼. 저리 와서 배우면 됩니다, 그죠? 두 번째, 불명, 법명이 있을 경우에는 꼭 법명을 불러준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우리 저리 오면 법명을 불러야 돼. 영산 부부님. 저, 우리, 법명이 뭐라고 했나? 선혜화. 선혜와 법은, 아이고, 너무 좋다, 진짜, 뭐. 다, 이제, 요번에 다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 간 대신에 받아야 돼, 전부 다 받아야. 걔를 받아야 불자라. 그때부터 불자라. 아, 그전에는 불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저래서 또 하라는 대로 또 받고 나면 영 달라요. 그런 분들이 있어. 나는 뭐 걔도 지키지도 못하는데 걔한테 그거 안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걔 다 지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개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 오개 그거 다 지키겠어요? 그런데 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 예를 들어서 있잖아. 집에 모기가 한 마리 들어왔다. 모기 잡긴 잡아야 되잖아. 그죠? 모기 잡을 때 개를 안 받고 그냥 있잖아. 모기 잡는 사람하고 개를 받은 상태에서 모기를 잡는 사람하고 달라. 마음가짐이 달라. 딱 이렇게 있잖아요. 개를 우리 소개식 할 때 그 연비라 가거든요. 연비.
연비는 팔을 태운다는, 태울 연자에다가 팔비자에 태울, 팔을 태운다는 그런 말씀인데, 연비 딱 하는 순간에 있잖아. 개체가 생성이 된다. 개체. 개의 몸이 있잖아. 몸이 딱 베이가지고, 앞으로 내가 나쁜 일을 할 때마다 있잖아. 항상 그걸 생각을 한다니까. 살생을 있잖아요. 목이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딱 죽일 때도 항상 있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냥 있잖아요. 우리가 막, 그냥 아무 개도 안 받고 그냥 살 때는 뭐, 죄의식을 못 느꼈잖아. 그렇잖아. 그죠?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내가 살생한 걸 생각해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다라고.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우리 촌에서 컸거든. 촌에서 크면서 있잖아요. 옛날에 뭐, 우리 고디 있잖아요. 그죠? 다슬기, 메뚜기, 고기, 뭐, 오만가, 떼만가 다 잡았어. 그때는 제의식을 전혀 몰랐어. 전혀 몰랐어요. 그거. 모르고 내가 그때 모르고 있잖아. 뭐, 그 했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 죄도 안 된다. 아니에요. 불교는 얄짤이 없어. 얄짤이 없어. 그게 뭐, 어찌 전부 다 받아야 돼. 알게 짓든 모르게 짓든 다 받아야 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있잖아요. 뭐, 개미도 기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렁이도 기어갈 수도 있고, 특이한 우리 회장님도 운전하지만도, 운전하고 가다 보면 있잖아요. 그죠? 그, 발 밑에 있잖아. 개구리 가다가 있잖아. 받쳐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 막 한 120km, 150km 달리는데, 그 날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바치가, 유리에 받쳐 많이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하잖아. 아이고, 내, 지가 잘못했어. 내가 나 차가 그만큼 달리면 지가 피해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 제가 아니라 생각하잖아. 불교적으로는 그 전부 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를 받아야 돼. 그래서 개를 받으면 영도 달라져. 아시겠지, 그죠? 아, 뭐 지키고 안 지키고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번명이 있으면 꼭 번명을 불러준다. 절에 와서는 절대 있잖아요. 뭐, 되도록이면 있잖아. 번명 부를 수 있도록 해야 돼. 특히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당에 가면, 성당에 그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냥 이름 부를 것 같습니까? 전부 다 세례명 부르지. 뭐, 세실리아, 뭐, 이렇게 부르대. 그거 보니까. 다 있잖아. 세례명을 부르고 있잖아. 우리도 번명을 불러야 돼. 번명 안 부르면 그게 비정상이지. 절에 왔는데, 그지? 아, 당당하게 번명 부르고, 번명 부르는 그런 불자가 돼야 되고, 번명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개를 받아야 되겠다. 그지? 수계식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 29페이지. 세 번째. 3. 길거리나 사찰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반대로 정중히 인사하고, 반배를 할 때는 항상 60도 정도 있잖아요. 완성고살 이렇게 하고, 법회 중일 때는 생략하고 나중에 한다. 법회 지금 한창 공부하고 있는데, 여 막 앞에 와가지고 있잖아. 뭐 그렇게 절할 필요 없이 그냥 참석하고 수업 듣고 나서 나중에 법회 끝나고 나서 인사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자, 네 번째, 신입 법은 하나 따뜻하게 맞이하고, 친절히 안내하며 인도해 온 신도는 스님께 소개한다. 오늘 내가 만약에 친구를 하나 있잖아요. 선재청년을 모시고 왔다. 그럼 나중에 그 스님한테 있잖아. 오늘 데려온 친구입니다. 그럼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게 있잖아. 소개하는 게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 신도가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경우 꼭 그곳을 이용하면 좋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있잖아. 우리 그 선재청년 우리 총무님이 막 식당을 한다. 그럼 되도록이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용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지? 예, 되도록이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죠? 회장님, 그건 뭡니까? 네. 호두과자. 호두과자 만약에 뭐 행사 때문에 호두과자 쓸 일이 있다. 우리 사무실에 있잖아요. 뭐 호두과자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 있잖아. 양로원에, 요양원에 뭐 찾아갈 때, 58 그 어버이날 맞이 있잖아.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간다. 호두과자 있잖아. 만약에 한 뭐 20봉지 필요하다. 그러면 회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 좀 시키고 그래 하란 말입니다. 아시겠지, 그죠? 자, 여섯 번째, 도반의 경조사에는 그 모임에서 찾아봐야 하며, 예를 들어서 선재청년 같은 경우에는 경조사 있으면 집안에 상을 당했다. 아니면 뭐 우리 부모님 중에서 누가 결혼을 한다. 그럼 그거 찾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살아가는, 그죠? 살아가는 일 아닙니까, 그죠? 소모임이 없을 경우에는 도반 또는 신도 상고 간에 연락하여 상부상조해야 한다. 이렇게 단체가 아닐 경우에는 좀 이렇게 서로 연락해가지고 찾아보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일곱 번째, 특히 구전일, 슬픈 일에는 솔선수범해서 위로하고 동참해서 보살행을 닦아야 된다. 특히 있잖아요. 우리가 그 길사도 뭐 중요하지만 흉사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반드시 같이 있잖아요. 그죠? 동참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지? 자, 여덟 번째,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에 처한 나 도반 신도나 이웃을 보면 잘 위로하고 스님 법사님께 상담을 추천한다. 예,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지? 야, 그, 만약에 우리 아는 난 법우가 좀 힘들어하고 할 때는 같이 있잖아요. 그죠? 뭐, 그냥, 그, 우리가 경청하잖아요. 그죠? 귀 기울일 경자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들을 청자. 그 얘기만 좀 들어줘도 시원하잖아. 우리가 막 답답하고 할 때는 이제 길 가는 사람 자꾸 이야기, 자기 하소연 이야기 못 하잖아. 그죠? 그럴 경우에는 같이 있잖아. 같이 동참해주는 그것도 참, 그게 복 짓는 거야, 복 짓는 거. 그 뭐 있잖아. 그죠? 같이 있잖아. 뭐 카페 같은 데 모시고 가가지고, 그래, 뭐 힘들지. 좀 이야기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있잖아. 뭐 그 큰, 답은 안 나오지만도 그래도 한번 들어주는 그것만 해도 중요하잖아. 자, 아홉 번째, 신도를 사칭하여 불교를 비방하거나 삼부를 헐뜯는 사람을 보면 잘 타일러 다시는 구업을 짓지 않고 정법의 세계에 들도록 잘 인도한다. 이런 또 개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불교 뭐 이렇게 비방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타일러 가지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있잖아요. 구업을 갖다가 짓지 않도록 있잖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 자, 열 번째. 신도들 사이에 좋지 못한 시비거리로 파당을 갖다 지어서는 안 되며. 특히 있잖아요.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역제 제가 말씀드렸지. 기억납니까? 오역제. 다시 한 번, 오역제. 첫 번째. 살부. 아버지를 죽이고, 살모. 어머니를 죽이고, 살아라한. 깨달은 성자를 갖다가 죽이고 있잖아. 출불신혈. 부처님의 몸에 있잖아. 피를 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파화. 이렇게 수승한 있잖아. 선제 청년에 갔던 이 수승한 있잖아. 신행단체를 갖다 깨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서로 이간질 해가지고 싸움 붙여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시겠지? 그지? 예. 그런 게 이제, 신도들 사이에 좋지 못하는 시비거리로 하나 파당을 만들어서 막 이간질 해가지고 여기 가서는 이 얘기하고 저 가서는 저 얘기해가지고 도반들끼리, 부부들끼리 싸움 붙여가지고 있잖아요. 일어나나, 성선어나나, 진행단체 깨는 거 정말입니다. 오역제에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있잖아. 아라한 죽이고, 그럴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대신에 있잖아. 이런 조직 같은 데 가면 꼭 보면 한두 사람이 있어. 개모임 같은 데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지, 그지? 꼭 나서는 사람이 있지. 조직에 가면 꼭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 절대 그거는 나 우리가 삼가해야 돼. 아시겠지? 배운 사람답게, 그지? 신심 있는 도반들을 갖다가 모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장님이 안 그래도 힘든데 막 있잖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있잖아. 우리 회장이 어떤 데지 어떤 데지 해가지고 있잖아. 막 지는 하지도 안 하면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도 있어.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있잖아. 내가 회장이라 생각하고 항상 있잖아. 조금 부족해도 있잖아. 박수 치고. 제가 아까 역대 부처님들이 박수치다가 칭찬하다가 다 부처됐어.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박수치기 힘들어야 조금 부족해도 있잖아. 잘한다 하기. 힘들어. 그거 아무나 못해요. 공부가 많이 돼야 그거 해. 공부가 안 된 사람은 항상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 볼 때 회장 볼 때는 다 잘하고 있는데 지 눈에는 또 가시처럼 보인다. 그 사람 공부가 덜 돼서 그래.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내 눈에 딴 사람들이 자꾸 약점이 보이고 이러면 난 아직 공부가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항상 칭찬하고 있잖아요. 득담하는 그러나 나 선제 청년의 회원들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자꾸 그러면 나도 좋아지고 그분도 더 있잖아 열심히 하잖아. 회장님 덕분에 진짜 요즘 선제 청년의 분위기 너무 좋아졌어요. 한번 개봐라. 저 더 열심히 하지 뭐. 그래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좀 이끌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항상 있어요. 지금 저도 너무 기장을 하고 있는데, 단체장 같은 걸 내가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알아. 되도록이면 칭찬해. 칭찬할 거 없으면 입 다물고 있던가. 절대 이제 구업 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예. 자, 11번째. 도반 신도로부터 대중공양을 받았을 때는 꼭 고마움을 인사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이 오늘 4월 말인데, 오늘 내가 막 밥 한 그릇 살게. 밥 먹고 나서 갈 때 있잖아. 회장님, 오늘 뭐 밥 잘 먹습니다. 있잖아. 인사를 하고 해야 되지. 그래, 다음에 한 번 더 사든가 하지. 말도 안 하고 있잖아. 밥만 먹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30페이지 제일 위에 줄 12번째 모임의 일, 우리 선제 청년의 일이라든가 사찰의 일에는 잘 협조한다. 절에 뭐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있잖아요. 그냥 참석해 주는 게 그게 있잖아. 복 짓는 거야.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사찰 순례를 간다. 그냥 있잖아요. 회장님 막, 하, 힘들지요. 야, 제가 갑니다. 내가 저 좀 힘들어도 갑니다. 이래 돼야 돼. 막 그 보태서 갖고 있잖아. 이러면 정말이 안 돼. 그건 정말 복 다 까먹는 거야. 복 다 까먹어. 항상 나는 회장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 선제 청년에 있잖아. 나는 똥걸레가 아니고 회장이야, 회장, 회장. 항상 주인공이 있어.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주인의식 안 갖고 항상 있잖아. 뭐 나는 있잖아. 뭐, 항상 뭐 있잖아. 아웃사이더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항상 그렇게 돼. 항상 있잖아. 주인의식 가지고. 항상 동참하고 도와주고 있잖아. 그래야 돼. 그래야 지가 또 다음엔, 회장이 영원히 또 회장할 수 없잖아. 나도 다음에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할 수 있는데. 그래야 되지 있잖아. 그래, 만약에 회장이 있잖아. 다음에 이제 뭐, 회장직을 그만두고 고문으로 갔다. 딴 사람 있잖아. 누가 그 말도 안 듣는 게 회장이 회장 됐다. 그 사람 협조하겠어요? 다 거기 남아있지. 이미지가 남아있잖아요. 저 자식 지가 나 참 내 회장할 때 그렇게 애를 미기지 않나. 니도 좀 뭐 좀 극하지는 않겠지만도 그런 마음을 항상 갖는단 말이야.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 그죠? 항상 우리는 역지사지를 하잖아. 항상 있잖아. 그 사람 입장이 돼야 돼. 항상 이거 역지사지 그런 얘기 많이 듣지? 많이 하시지? 항상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역지사지. 역지, 아이고, 역지사지. 역직할 때.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돼. 항상. 나는 내가 있잖아. 저 사람이라 생각해야 돼. 불교에서는 나하고 나하고 없어. 우리라. 다 우리라. 같은 한 사람이 한 사람. 절대 있잖아. 야. 아이고 뭐 나는 있잖아. 똥걸레가 지금 뭐 회장이니까 뭐 저 회장 고생 좀 해도 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항상 나는 있잖아. 주인공이야. 주인공. 아시겠지? 그죠? 자, 13번째. 나이가 많은 이와 적은 이가 서로 상경해야 한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형은 형답게, 아우는 아우답게 항상 있잖아요. 그죠? 서로 있잖아. 존경하고, 공경하고. 항상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는 게 있잖아. 불교야, 불교. 공경하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해야, 항상. 불자 입에서 있잖아요. 특히 법화경에 있잖아요. 불처 대락하면 네 가지를 해야 된단다. 공경하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거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존중하고, 찬탄하는 거, 항상 칭찬하고 있잖아. 하, 회장님, 요번에 진짜 요번에 삼사순례 넘어갔나 힘들었어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야, 항상 이렇게 있잖아. 입에서는 항상 선한 말이 나와야 돼. 불평불만 난다 하면 안 됩니다. 자, 5-3. 기도 법회에 임하는 자세. 오늘 억수로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잘 한번 들어보겠어. 첫 번째. 가능한 한 시간 전에 도착하여 결석하지 않는다. 오늘 좀 찔리지? 좀 늦게 오시는 분들. 한 시간은 그렇지만, 우리 역에 선제 청년을 기준해서 그래도 늦어도 한 20분 전에는 오셔야 돼. 오셔가지고, 일요일로 어디 일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습이라, 습관이 습관. 늦은 사람 항상 늦어. 우리 조직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모임인데 보면은. 우리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왔나? 그 사람 오면 왔잖아. 와도 있잖아. 일부러 좀 뭐 놀리는 비슷하. 그 사람 오면 다 오는 거 항상 그래. 그래서 조금 일요일 날은 조금 있잖아. 일찍 오셔가지고 조금 있잖아. 요 자복도 좀 깔고 그 다음에 저 커피도 좀 태워가지고 한 20분 전에 와서 이제 도반들 하고 같이 좀 일주일 동안 얘기도 좀 하고 그래. 내 시간 딱 맞춰가지고 아니면 뭐 시간 오버돼가지고 오면 자기도 바쁘고 그렇잖아요. 항상. 자, 가능한 한 시간 전에 아마 한 30분 전에 도착하여 결석하지 않는다. 빠지면 본인만 손해요. 이런 건 오늘 이런 공부도 있잖아. 빠지면 지면 손해야. 한 개라도 있잖아. 요 오면 한 번 듣는 사람하고 두 번 듣는 사람 달라. 자기만 손해, 자기만 손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공부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자, 두 번째.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탁자 위를 잘 닦고 촛대 향로 등을 깨끗이 손질한다. 뭐 여는 그런 거는 없지만도 있잖아요. 그냥 오시면 여 할 것이 빌라서. 예. 아까 내가 우리 저기 저 금창호 부모한테 앞에 좀 쫙 닦으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아, 그래, 그래, 그래. 찾아가서 하려고 하면 할 게 쉐이 빌렸다니까. 아, 그래요. 맞아요. 자, 세 번째, 법당 또는 사찰 주위를 청소한다. 이것도 중요하고. 네 번째, 냉난방 시설, 실내 환기, 조명 등을 갖다 돌본다. 와가지고 일찍 와서 있잖아. 그죠? 한번 뭐. 자, 다섯 번째, 법회에 앞서 대충의 인원수를 생각하여 방석을 깔고 청동한다. 아까 우리 저 자복 누가 깔아? 저 우리, 도명법원님 수고하셨네.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예, 예. 아, 이래, 그래. 복지 있는 게 제일 빌라서. 이거 저래 오면 뭐 할 거 하나도 없던데. 자기 찾아보면 할 거 세트 하니까. 자, 여섯 번째. 법회가 시작되면 모든 은행을 삼가하고 법회에 일심으로 동참한다. 이거 정말 중요해. 법회 그 수업하고 있는데 막 뒤에 떠들고 있잖아요. 절대 안 돼요. 특히 임원들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다른 일반 도반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우리 회장님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정말 내가 마음에 들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임원들이 더 많이 알아야 돼. 법부들보다도. 법부들 모르고 회장님한테 물었는데 회장님 답변을 못한다. 내용을 모른다.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일반 도반들보다도 만약에 막 3천배를 한다 그러면 절 먼저 3천배를 해야 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저는 제가 이런 걸 오래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많이 느끼는데 진짜 몸은 보이냐. 솔선수범해야 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거 겁나 중요해. 일곱 번째. 관문상. 즉, 아는 내용의 법문이라도 경박한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되며, 이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옛날에 다른 스님한테 불교, BTN 불교 TV라든가 다른 데서 있잖아. 스님 법문을 들었잖아. 예.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하면, 뭐 수계식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 하면, 아이, 근사님한테 저번에 참, 그, 선혜 법무님 그때 그, 근사님 그 소개식 날 그때 법문 하셨지, 그죠? 뭐, 소개 받다가 아니고 소개하다 이런 법문 듣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내가 또 이야기하면, 아이, 그때 근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소리가 그 소리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했잖아. 내가 아는 거 이미 들은 법문인데 이미 나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했잖아. 그런 마음 갖는 걸 갖다가 관문상 이렇게. 감문상 절대 내면 안 돼. 아는 법문이라도 들을 때마다 다 느낌이 다 달라. 더 처음 듣는다는 마음을 항상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관문상. 즉, 아는 내용의 법문이라도 경박한, 뭐 아는 내용인데, 에이, 그거 뭐 다 아는 거 있잖아. 뻔한 얘기 있잖아. 내어서는 안 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현애상이야. 현은 뭐냐면 누구 현수막 할 때 있잖아요. 다라멜 현자에다가 애가 있잖아. 언덕의 자야. 언덕에 있잖아. 달려있는 거, 그거 생각 한번 해보겠어. 아니, 그건 언덕에 있잖아. 매달려있다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위험하겠어요. 그죠?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다는 생각. 수업도 하기 전에 벌써 있잖아요. 아이고, 내 선제 정연에 갔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나 그만 그거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내면 절대 안 돼. 뭐 내일부터 우리 건강경 공부를 한다. 나는 아무나 하나도 모르는데, 아이고, 나 그거 막, 불교 그 너무 어려워서 나, 막 쉬운 데 있잖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내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관문상은 다 아는 게기 때문에 너무 이제 소홀한 그런 마음이고, 이 현회상은 뭐냐. 지뢰 짐작으로 지뢰 겁을 먹고 있잖아. 겁내는 거 있잖아. 그런 마음. 현회상. 너무 어려워.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물러서려는 마음을 내서는 절대 안 된다. 아시겠지, 그죠? 관문상, 현회상, 이런 것도 불교 전문 용어니까, 예, 놓으라, 관문상. 아는 내용의 법문이라도 경박한 내용이 안 되면, 나 너무 어려워서 나 할 수 없다는 생각도 절대 안 내서는 안 돼. 자, 여덟 번째, 이거 억수로 중요해요. 네, 이것도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어. 이것도 우리 절의 선배님들은 20년, 30년 된 게 선배님들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자. 부득이하게 법회에 늦었다면 삼배를 보류하고,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어떤 A라는 법우가 지금 왔다. 수업하고 있잖아요. 삼배하면 안 돼. 자기를 생각할 때는 절에 왔기 때문에 법회를 하고 있어도, 사시불공, 사시예불을 하고 있어도 삼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수업하고 있는데 300 아니고 막 900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중간에서 막. 참, 그거요. 이거, 그러니까 새로운 불교 공부 이거 억수로 중요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저 큰 스님 있잖아요. 그죠? 우학스님 새로운 불교 공부 상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배울 때, 그때 뭐 모르겠으면 모르겠어요. 뭐 중간에 들어오셨는가 모르겠지만. 이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자기는 그게 정답이라 생각해. 그걸 누가 좀 지적해줘야 되는데. 지적도 안 해.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은 있잖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수업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앞으로 그럴 거야. 이게 배우면 있잖아. 그래서 배우라 하는 얘기라. 수업 빠지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부득이하게 법회에 늦었다면, 법회라든가 예불에 늦었다면, 삼배를 보류하고 선체로 반배한 후에 바로 법회에 동참한다. 들어오면 그냥 반배하고 있잖아. 책상 펴가지고 그냥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있잖아. 수업 끝나고 나서 삼배를 하든 구배를 하든가 그래 하면 된다. 이 말이지. 아시겠지? 혹시 집에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하겠어. 그래. 엄마 오늘 내가 배웠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말이에요, 이게. 이런 걸 갖다 딱 다른 절에서 다른 신도들이 딱 볼 때 있잖아요. 아, 이 절은 아직까지 멀었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보고 있어. 딱 보면 있잖아. 배운 사람들은 딱 보면 난, 아, 저거 아닌데? 대부분 알지. 그러니까 있잖아. 배워야 된단 말이야. 절에 와서. 자, 여덟 번째. 기도 법회가 다 끝나기 전에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참 스님 법문하고 있는데 중간에 주로 나오면 안 돼. 움직이도 안 되면 안 돼요. 스님 법문하고 있는데 막 들락날락 있잖아요. 화장실에 들락날락 거리고. 물론 급하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절대 그러면 안 돼. 특히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좌로 같은 경우에 좌로 이제 기도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큰 스님 같은 경우에 좌로 법문 1시간 하려고 하면 10시간 이상 법문 자료를 준비를 하신대. 10시간 이상 준비를 한대. 자기는 그래, 10시간 정도, 10시간 열심히 있잖아. 자료 준비해가지고 법문하려고 또 들어오시는데, 한 반톤 정도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 보이소. 얼마나 김이 빠지겠노.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정말이야. 애기서가 법문인데, 기도만 하고 간다. 저는 제가 한 번씩 물어봅니다. 아는 보살한테. 우리 보살님은, 기도하는 보살님이고 공부하는 보살님이고 물어봐요. 물론 기도는 기본이지, 그지? 공부하는 보살이 돼. 불교 좀 공부를 해야 돼. 우리 그 신도들 그 기도 뻔하잖아요. 뭐, 자식 잘 되고, 뭐, 딸 잘 되고, 며느리 잘 되고, 아들 잘 되고, 뭐, 우리 가족 건강하고, 그거밖에 없어. 나라를 구한다는 기도 하시는 분 봤어요? 대한민국 살리겠다. 큰 기도 하시는 분 봤어요?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진짜 더러운 우리 이거 소가지 있잖아. 고치려고 하면 공부를 자꾸 해야 돼.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좌로의 법문 같은 경우에 주위선생님 법문도 아랫게 법문 내가 다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 법문을 자꾸 들어야 개심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개심. 마음을 자꾸 있잖아. 이 고쳐 먹으려고 하면 자꾸 법문을 들어야 돼. 법문 들어야 돼. 고칠 개자에다가 웃잖아요. 마음을 갖다 고쳐먹으려고 하면 자꾸 법문을 들어야 되겠지. 좋은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되겠지. 자꾸 들어야 있잖아. 내가 달라지겠지. 내 생활이 달라지겠지. 좋은 법문을 들으면 순간순간 깨치거든. 아, 내가 참 잘못 살았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정말 내 위주로 살았구나. 순간순간 그냥 느끼잖아. 그지? 그렇지. 맞습니다. 자. 5-4, 경전을 대하는 태도. 자, 경전을 대하는. 우리가 경전 많잖아요, 그제? 우리 좀 전에 관자신경도 했고, 짧은 데 있잖아요, 그제? 경제목 포함 270자. 경제목이 마바냐바라밀다 신경 거기 10자라. 그 다음에 관자세보설부터 마지막 사바하까지가 본문이 아니라 260자라. 가장 짧은 경전이 관자신경이에요. 근데 우리 금강경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그제? 금강경도 있고 법화경, 뭐 화엄경 많이 있다. 이제 경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전을 대할 때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지내야 되는가 꼬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지?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의 숲에 누워 계실 때 갑자기 사라쌍수에 꽃이 피어나
부처님께로 떨어졌다. 그때 사라상수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 꽃이 폈던 모양이라. 그리고 꽃이 하나 그 부처님께로 이제 떨어졌어요.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 존자는 아시지? 다문제일 아난 존자 들어보셨지? 마늘 다짜에다가. 이 아난 존자는 부처님 사촌이에요, 사촌. 아난 존자 많이 들어보셨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난 존자가 있잖아요. 다문제일이에요, 다문. 마늘 다짜에다가 들을 문자. 아난 존자가 부처님 사촌인데, 아난 존자 친형이 누구냐 하면, 대받았다, 재받았다, 조달하는 거 얘기 들었지? 부처님 죽이려고, 부처님을 세 번을 죽이려고, 한 번은 영축산에 부처님 밑에서 올라오는 걸 보고, 위에서 있잖아요. 큰 바위를 굴려가지고 죽이려고 했, 그분이 누구냐 하면, 아난 존자 친형이 이제 대받았다야, 재받았다야. 같은 안에 형제간인데 한 사람은 이제 부처님을 그렇게 잘 모시고 한 사람은 부처님 만나 평생 부처님을 애미기서 참 희한하다 그죠? 그런데 이 아난 존자는 부처님이 성도 한 날 태어났답니다. 부처님 성도가 언제 했습니까? 아, 29세에 출가해가지고 6년간 수행을 해가지고 35세 때 나벌 8일 12월 8일 날 있잖아요. 성도했다 그죠? 성도 제일 알지 그죠? 음력으로 12월 8일. 아, 다 좀 적어놔요. 지금 우리, 전부 다, 회장님. 네. 전부 다 선수들 있잖아요. 요번에 나란다 축제 나가서 우리가 대상 받아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그래. 그래서 35살 12월 8일, 음력으로 12월 8일 날 나, 탄생을 했답니다. 태어났는데, 부처님 연세 55세 때부터 있잖아. 그리고 아난 존자 나이였나? 20살 때부터 부처님을 갖다 시봉을 했어. 돌아가실 때까지. 부처님 연세 55세도 80세까지 였나? 그런 게 있잖아. 25년인가? 25년 맞지? 25년간? 예, 25년 아닙니까? 그렇지. 계산기 또 갖다 드릴까? 그렇지만, 25년간 이제 부처님 만나 시봉을 했으니까, 시자 같으면 항상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제? 큰 법회 같은 법문할 때마다 부처님 모시고 있잖아. 나가서니까. 부처님 법문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았을 거 아닙니까? 그 법문을 제일 많이 들었겠지. 그지? 그게 다문제일이라. 다문제일 아난 존자. 10대 제자 중에서 다문제일 아난 존자입니다. 그지? 그래, 이제 그러면 아난 존자 말씀하셨다. 너는 저 나무가 때 아닌 때에 꽃을 피워 나에게 공양을 하는 것을 보았느냐? 예, 보았나이다. 그 사라상수에서 꽃이 이제 떨어지는 걸 갖다가 보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하늘과 용과 귀신들이 허공에서 미묘한 꽃비를 내리며 풍악을 울렸다. 너는 저 하늘과 팔부 대중이 나에게 공양하는 것을 보았느냐? 예, 이미 보았나이다.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갖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반드시 꽃과 향과 풍악 등으로 공양할 필요가 없느니라. 나한테 은혜를 갖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뭐 공양 그래 안 올려도 된다. 대신에 계율을 갖다 청정하게 지키고 계율 지키고 계율을 잘 지키고 경전을 읽고 외우며 세 번째는 법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공양하는 것이니라. 첫 번째는 계율을 잘 지키고 두 번째는 경전을 읽고 외우고 있잖아요. 경전 독송하고 있잖아요. 독송하고 그다음에 법의 갖다가 가르침의 깊은 뜻을 갖다 생각하면 한다. 그것이야말로 나의 공양하는 것이다. 대반 열반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다. 그지? 그래서 너가 이제 공양 올리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또 개 잘 지키고 그다음에 경전 독송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있잖아요. 법의 깊은 맛을 깊은 뜻을 갖다가 생각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지?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은 가장 귀중한 진리를 담고 있으므로 항상 우리가 경전을 갖다가 항상 모실 때는 이런 마음으로 모셔야 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은 가장 귀중한 진리를 담고 있으므로 항상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데 더러운 것이 묻지 않게 하고 아무데나 팽개쳐 밟아서는 안 된다. 경전 같은 거 툭툭 찬다든가 있잖아요. 밟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경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금강경 하면 독송하고 나면 항상 있잖아요. 탁자 위라든가 있잖아요. 깨끗한데 항상 모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 그죠? 경전 자체가 있잖아요. 경전 자체가 부처님이야. 우리 저, 아직까지 금강경을 갖다가 배우진 않았는데,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금강경 있잖아. 제12분에 보면, 존중정교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약시경전 소재지처 적유불 약 존중제자. 약, 만약약자 아니야. 약시. 이 시자. 약시경전. 소재지처. 소재하는 곳은 소재. 이설제자 있자, 그죠? 지, 처. 만약에 이 경전, 이 경전이 뭐냐 하면 금강경이라. 금강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이, 만약에 경전, 이 경전이 소재하는, 소재지처. 소재하는 곳은 고처자 아닙니까? 그죠? 경전이 있는 곳은 적이유불, 고적자에다가 있잖아. 곧 적위, 델위자. 유, 이슬유자, 유불. 약, 이를테면 약, 존중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곧바로 부처님이 이슬유자, 부처님이 이섬이 되고, 델비자 아닙니까? 그죠? 곧바로 부처님이 이섬이 되고, 부처님이 있는 곳이 되고, 이를테면 존중할 만한 제자가 있는 곳과 같다. 만약에 이 경전, 이 경전, 이 금강경이 있는 곳, 소재하는 곳은 곧바로 있잖아요. 부처님과 이를테면 존중할 만한 부처님을 존중할 만한 제자들이 있을 여자 있는 곳과 같다. 이섬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경전 자체가 부처님이야. 경전이 부처님이에요. 경전 부처님이에요. 항상 그런 부처님을 갖다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 뭐, 그렇게 모시면 안 되지. 막 발로 했잖아. 밟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항상은 나 경전 모시기를 갖다 부처님처럼 갖다 그렇게 항상 모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막 항상 말씀드리지만도 저는 항상 경전을 가지고 다녀. 여, 폭현역 불사 독송집 아시지? 우리 전에 여문 데려가면 여기 삼천에 하는 거 모르겠다. 요즘. 이걸 항상 가지고 다녀. 우리 보통 보면 양복 입으면 여기 이쪽에는 지갑 가지고 있고 있잖아. 여기 지갑이 없으면 좀 옷이 기울어. 그러니까 이걸 딱 여가 다녀요. 여기는 천수경 뿐만 아니라 뭐 금강경도 다 있고 다 있어요. 조그마한 경전은 경전 내용 다 있어요. 환경 약창경 뭐 그다음 반야신경하고 뭐 다 있어. 저는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다녀. 무슨 말인가 있잖아요. 약시경전 소재 적유불 약중조. 저는 제가 이걸 딱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운전을 항상 하잖아. 세상에 다른 사람도 운전해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뭐 죽을라면 모르지만 저는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면 운전 사고 날 일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경전에 나와 있잖아.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면 사고 날 일이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도 항상 있잖아. 이거 폭현용 불사 독송집 한 게 가방 안에 여 좀 다니던가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있잖아. 뭐 친구하고 뭐 약속을 했는데 좀 안 나오고 하면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잖아. 이거 한번 읽어보고. 쓱 내지 말고 있잖아. 이거 읽어봐. 기분도, 마음도 좀 좋아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모든 책은 부처님을 대하듯 해야 하고, 내용이 의심가면 잘 아는 이에게 물어서 깨우쳐야 하며, 혼자 생각으로 비방하거나 던져줘서는 안 된다. 자기가 공부하, 읽다 보면 조금 어려운 거 있잖아. 있으면 아는 사람한테 뭐 스님이라든가 있잖아. 그죠? 아는 분들한테 물어가지고 해야 되지. 그 어렵다 해가지고 있잖아. 비방하고 있잖아. 이거는 뭐, 아이고, 뭐 이걸 갖다 경전을 만들어서 갖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경전을 대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직접 나에게 설법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우리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금강경,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수보리 존자하고 있잖아.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해. 그럼 수보리 존자가 묻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한테 지금 만나 설법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경전에서는 내가 주인공, 내가 나한테 지금 이야기한다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경전은 경전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가 알겠죠? 항상 있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 경전 자체가
부처님이 묻고 제자가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해야 그러면 그거는 뭐 나하고는 별도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리고 경전을 대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직접 나에게 설법하신다고 어떤 생각을 갖다 갖는 것이다. 또 하나 나 불교 잡지나 불교 신문 등은 잘 보관하여 안나 이리저리 굴러다니지 않게 소각하거나 철한다. 아시겠지 그제? 자 오늘 저 공부한 거 좀 괜찮습니까? 어쨌든 간에 항상 있잖아 그제? 경전 대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있잖아 잘 이렇게 좀 잘 모시고 대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여기서 예, 마치겠습니다. 예 관심보살 팀장님께 앉은 채로 1대1을 올리겠습니다.